오, 네. 그러네요. 아, 무서울 정도로 애들이 이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보세요, 엄청 빠르죠? 이거 빨리 감기 아닙니다. 상명 관상이 가능한 피규어들. 자, 먹이반은 보이세요? 어,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 고기반이라는 말이, 아, 6개월이 이만큼이 큰다고요? 네. 와, 어, 색깔 너무 좋다. 네, 멜론이나 이것도 화려한 애들은 지금 예뻤던 애들은 이제 거의 다른 데보다는 좀 분포도 좀 좋고, 대부분 깜깜하게. 어, 고등어 같아요. 제 손을 이렇게 치니까 여기로 올라오는 거 봐요. 이렇게 숟가락 눌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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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얘네들이 임금이에요? 네. 아, 와, 여기도 상당히 과밀로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러네요. 밑에가 검은색이네요. 네. 되게 크네요. 얘는 원래 이렇게 커요. 더 크죠. 영화 세트장 같은 이런 면장면, 명장. 그리고 여기는 뭐, 이거 뭐, 게임인가요? 이거. 전문가 하는 거 같아요. 아, 우리나라 분들도 잘 하시네요. 아, 잘 하시죠. 사모님도 만나셨다고 수입하다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너무 예뻐서. 아.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수족관에 왔는데요. 이름은 K-디스커스거든요. 정말 외관만 봐도 큼직큼직하게 물고기 사진들이 있는데요. 한번 내부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K-디스커스 내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뒤에 있는 디스커스 쪽이 좀 메인이고 이쪽에는 이제 소형어들 위주로 있는데요. 소형어들부터 빠르게 보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개체네요. 얘네들은 어때요? 인기가 좀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국내산 예. 그러니까 브리딩 개체라서 색감도 좋다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개체들이에요. 어, 반응도 좋네요. 건강한 개체들 같고. 어, 얘네들은 어떤 개체들이에요? 네, 요거는 레드브론즈 계열이고요. 수입산 개체들입니다. 아, 레드브론즈 수입산. 저렴하게 소비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 애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가격대는? 요거는 1,000원씩 그리고 와, 여기 노란색 너무 이쁘다. 요거 여성분들도 좋아하겠네요. 요거는 네. 뭐예요? 요건 옐로우 턱시도 부피고요. 옐로우 같은 수입산이지만 그래도 네. 출향을 저희가 네. 열심히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먹이도 브라인 시리프부터 네. 실지렁이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먹이 반응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네요. 딱 반응만 봐도 네. 건강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린 네온 더블 소드요. 네. 어, 오, 애들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네. 오. 저희 특징이 애들이 네. 잘 먹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 무서울 정도로 애들이 이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구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태 좋은 구피들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구피들이 다 이쁘고 다 건강해 보이는데, 오, 얘네는 뭐예요? 되게 이쁘다, 얘네도. 플래티넘 오렌지 턱시도. 아, 플래티넘 오렌지 턱시도요? 네. 비기어 개체들입니다. 귀를 보시면, 네. 귀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잘 빠져있죠. 아, 와, 저는 뭐 디스커스 기대하고 왔는데, 구피만 봐도 이거 충분히 분량 나오겠는데요? 보세요. 엄청 빠르죠? 이거 빨리 감기 아닙니다. 제 말 속도랑. 비교해보세요. 보면 물고기는 예. 네. 시간 투자, 노력 투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봐서는 좋은 개체, 잘 키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예. 얼마나 어항에 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느냐, 정성을 쏟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카디널 데트라예요? 아니면 네온 데트라예요? 네, 카디널이에요. 카디널이에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산. 저희가 아. 이제 메인으로 가져오는 지역에서 가져오는. 되게 통통해 보이는 게 이 기분 탓인가? 다른 데보다는 좀 등치도 좀 좋고, 배도 네. 좀 빤빤한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고등어 같아요. 베트남산 카디널이 색깔은 네. 색상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베트남 걸로 많이, 잠깐은 사실 안 맞는데, 아. 네, 그래도. 어, 제가 정면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 보니까 매장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어항들도 이렇게 많아요. 물고기들이 매장이 좁은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어종들을 취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클리드 종류들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시클리드 여기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어들도 보이고요. 야,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쁘다. 화려한 개체들이 진짜 많아요. 바깥에 보이시죠? 이게 바깥에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물고기들을 보실 수 있게끔 오픈형으로 해가지고 매장을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애들 지금 반응 장난 아니죠? 다 건강해 보여요. 제가 여기서 좀 느낀 거는 애들이 다 건강해 보여요. 애들이 움직임이나 반응도 너무 좋고 사이즈가 약간 있는 난조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검은색의 물고기 많이 가고요. 안쪽도 있고 이쪽에도 물고기들. 그다음에 여기도 금붕어들. 또 버터플라이 코이도 보이고요. 얘네들이 유금이에요? 네. 아 유금. 유금도 같이 합사하셔가지고. 근데 이 지금 바깥에 매장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오픈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전. 아, 여기도 상당히 과밀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환수 다 해주셔야겠네요. 네, 환수도 저희가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해주고 네. 있고요. 아. 알라비라고 하나요, 이게? 알비노 네, 라비파? 알비노 라비. 근데 궁금한 게, 이 정도 되려면 애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큰 거예요. 6개월에 이만큼 커요? 네. 왜냐면 저희가 디스커스 쪽에서. 네. 햄버기라는 네. 소 염통으로 만든 사료를 주는데 네. 얘네들이 워낙 그거를 잘 먹어서 네. 보통 6개월 정도 미소도 사이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아, 6개월에 이만큼이 큰다고요? 네. 와, 저는 한 6살 된 줄 알았어요. 디스커스를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바글바글 멸치대처럼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수마트라도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이렇게 수마트라 가득 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비기어겠죠. 비기어는 이렇게 옆에서 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비기어의 매력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인 것 같아요. 상명관상이 가능한 비기어들. 자, 먹이만은 보이세요?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비기어의 매력.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너무 귀여운 라미네즈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동물이든 새끼 때는 다 귀엽고 이쁘지만 유독 라미네즈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일 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반대편을 볼 건데요. 이 반대편이 지금 메인이에요. 디스커스부터 해가지고 엔젤들 있고 주로 아마 디스커스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엔젤들. 아주 귀여워요. 물멍하는 엔젤들입니다. 개체수도 적당하고 발색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좀 무서운 녀석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득하죠, 엔젤. 산소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애들 건강 상태나 관리 상태로 봐서는 정말 열심히 어항을 관리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멋있죠. 무슨 농사 지을 때 있는 그 비닐 천막 있잖아요. 검은 색깔. 그게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무서운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제 손으로 이렇게 치니까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손가락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점프는 안 하겠죠? 옆에도 아주 엔젤들이 가득해요. 가득가득한 엔젤들인데요. 굉장히 많죠. 오, 뭐야, 무서워. 손가락 대자마자 막 올라왔어요. 오, 깜짝이야. 저 물고기 좋아하는데 살짝 쫄았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오, 이게 두 개 어항만 봐도 장관이죠. 물반, 엔젤반, 이렇게. 이렇게. 아주 명장면. 영화 세트장 같은 이런 명장면이 있습니다. 좀 더 고급진 영상 스킬이 있다면 자세히 이쁘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쁩니다. 새우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100마리. 드디어 디스커스 볼 건데요. 디스커스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쪽 라인 따라 다 디스커스고 깜짝 놀란 게 위에도 있었어요. 위에도 다 디스커스들 이렇게 쭉 보여지거든요. 디스커스. 그러면 좀 보여드릴 건데 사장님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요거는 서울에서 브리딩 하시는 강성주 사장님 개체거든요. 네. 개인 브리더 분이세요? 네, 개인 브리더 분이신데 네. 디스커 쪽에서는 상당히 잘 키우신다고 정성에 나 있는 분 F1이라고 옆에 애들도 이뻐 보이네요. 네, 이거는 해체 크로스 개체라 해가지고 네. 해체에 있는 세탁발을 자출하기 위해서 네. 그 크로싱한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검은색이네요, 애들이? 요거는 사실은 발색이 밑에 네. 실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산란때가 되면 표정이 네. 예쁘고 빨간색이 띄게 되는 홍월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밑에가 검은색이네요. 네.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첫째 개체수를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아, 그렇구나. 요렇게 또 있고. 여기는 뭐 엔젤이 가득가득 하고요. 네, 이건 아바타 엔젤이라서 예전에 상당히 우거했던 네. 개체들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시는 지인분께서 예.
번신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제가 지금 요거는 판매를 좀 저렴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가격은 지금 현재 한 마리당 9,000원씩인데 좀 마릴 수가 있으면 많이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애들이 좀 작은 친구들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국내산 브리더들이 생산에는 홍어를 개체하고 AJ 레드라는 그 디스커스 개체들입니다. 여기 새 탱크는 네. 국내산 브리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기랑 밑에도. 여기도 국내 브리딩들. 네. 우리나라 분들도 잘 하시네요. 잘 하시죠. 예전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노하우들이 많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환경들,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져서 번식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얘네들은 베트남 개체예요? 네. 얘는 뭐예요? 파란색 파이거 터카이즈 하이바디 유어들이고요. 지금 팔리고 남은 나머지 애들 제가 지금 사이즈 좀 키우려고 모아놓은 갑자기 확 화려해지네요. 이제 모아놓으니까 확실히 동남아 개체들이 그러니까 동남아 브리딩 개체들이 색상이나 색감이 화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갑자기 하얀색이 또 나오네요. 네, 이건 알피노 개체고요. 원래는 이제 알피노 블루 다이아몬드가 정식 명칭인데 한국에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알플이라고 알비노 플래티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알비노 플래티넘 디스커스요? 네. 이거 흰색이 너무 예쁘다. 흰색은 또 깨끗한 매력이 있네요. 또. 네. 예전에는 참 고가였고 인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디스커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중적인 디스커스로 변했다고 보겠습니다. 야생 해켈 개체요? 네. 얘네들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넘어온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직접 원래 야생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온 거네요, 얘네들은? 네. 옆에도 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주로 베트남이 거래처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 타이거 터카이즈하고 LSS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란빛 나는 게 타이거 터카이즈예요? 네. LSS는 이 검은색인가요? 네. 저는 참 이쁜 개체들이 많았는데 손님들이 예쁜 것부터 먼저 가져가시니까 그렇죠. 네, 좀 덜 예쁜 녀석들이 좀 남았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쪽에 있는 피존애들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고. 색깔 너무 좋다. 네, 멜론이나 레드 멜론, 옐로우 멜론 같은 멜론 계열 디스커스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잘 나가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쁜데요. 저도 디스커스 잘 모르지만. 이쁘다. 다양한 색상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네요. 거실에다가 이런 거 하나 두면은 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 화려하네요. 얘는 멜론이에요? 네. 얘도 이렇게 맛있다. 네. 이것도 화려한 애들은 지금 예뻤던 애들은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조금 덜 예쁜 녀석들이 좀 남았네요. 여기 지금 여과기를 뺐다 끼느라고 지금 좀 분진이 생겼는데 그래도 지금 보고 싶은 개체가 있어가지고 좀 카메라를 켰거든요. 요거 너무 이쁜데? 요거 징그루얄 플레크라고. 되게 크네요. 얘는 원래 이렇게 커요. 더 큰 녀석들인데 아직은 애기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근데 지금 살은 통통하게 자라나 있어. 그러니까요. 저 뒤에도 이렇게 한 마리 크다.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이거 게인가요? 이거 변홍사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그 붕어바람이라고 저희가 그 수초를 좀 뒤에다 배경으로 좀 심으려고 주문해서 지금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문하면 이렇게 와요? 네. 붕어바람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토종어들 좀 들어가 있고요. 진짜요? 네, 베타하고 토종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는 보여요. 토종어가 요거는 이제 버들붕어 개체들이 좀 들어있는데 어디 다 숨었나 보네요. 버들붕어가 어디였지?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보들붕어 이거는 있다. 이거는 브리딩 개체입니다. 아, 브리딩 개체요? 네네네. 채집한 게 아니라 브리딩. 네,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계시는 브리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뮤물고기를 브리딩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여기 배트시설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내리면 물이 빠져요? 다? 네. 이렇게 해서 환수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펌프로 배수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씩 빼는 거는 밸브만 열어서 밑에 분진만 좀 빼주는 역할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수로 계속 열어놔가지고 물 다 빠진 적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애들이라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또 볼탑이 물을 채워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놔야 할 수가 있네요. 브리딩도 하다가 물방도 하다가 결국은 물생활에 끝판왕이 진짜 수족관까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방도 원래 하셨었어요? 네네네.
수입도 하셨었어요? 네, 물방하면서 수입도 하고 수입하면서 네. 브리딩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사모님도 만나셨다고 네. 수입하다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제가 전에 거래하던 회사가 네. 베트남 쪽에 디스커스 전문 수출 업체인 빅토리 디스커스 팜이었는데요. 네.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번역하고 서류를 만들어줬던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일을 하다가 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성공하셨네요. 물고기가 뭐 많은 걸 이어준 인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베트남 쪽하고 연결을 해서 베트남의 네. 농장도 지금 지으려고 부지는 마련을 해놨고요. 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탑이 된 상태긴 한데. 그럼 농장 지으면 거기 누가 관리해요? 아, 농장은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그 베트남 현지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꿈이 베트남에서 제일 큰 열대어 수출상이든 대구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